구독자 여러분, 아이들 미연입니다. 저희 만났었잖아요. 너무 보고 싶어서 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안녕! 오늘은요,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냈는데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자학사전 아시나요?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하나씩 저에 대해서 알아두면 쓸데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가 좋아하는 초록색으로 진짜 만들어주신 게 너무 감동이에요. 또 초록색이에요. 저자 정보. 어머, 너무 감격스럽네요. 이런 거 쓰는 게. 이름 미연, 소속 아이들, 생일 97년 1월 31일, 데뷔는 2018년도 5월 2일에 했고요. 별명은요, 제가 별명이 근데 좀 많아요. 별명 부자인데 그중에 저랑 가장 잘 어울리고 마음에 드는 별명은 면프로 디테일. 오늘 지미추 촬영이잖아요. 제가 별명이 또 하나 있거든요. 조미추라고. 특기는요, 원래 미녀는 잠꾸러기라고 하잖아요. 제가 잠이 진짜 많아서 특기를 잠자기라고 쓰겠습니다. 인사말 짠. 이제 시작이에요. 가장 마음에 드는 오늘 화보 촬영 아이템을 그려주세요. 제가 아이템을 싹 한번 봤는데 마음에 드는 가방이 있더라고요. 귀여운 주머니처럼 생겼는데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데 한번 보고 그려볼게요. 제가 또 이런 거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가지고 좀 오래 걸리거든요. 오,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짜자잔. 오! 괜찮아요? 여러분 비교해볼까요? 제가 얼마나 잘 그렸는지. 짠! 잘 그렸죠? 그죠? 좋아 좋아. 나의 오늘 기분은? 저는 항상 이 화보 촬영을 할 때마다 되게 설레는 기분으로 오거든요. 새로운 나의 모습과 새로운 컨셉과 이런 게 너무너무 기대가 돼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설렘 가득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다음 컴백 때 해보고 싶은 컨셉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힙합을 해보면 어떨까? 이게 진짜 힙합이구나 약간 이런 정도로 멋있는 그런 모습을 좀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힙합? 사실은 제 안에 힙합의 피가 흐르고 있진 않아요, 현재는. 그렇지만 힙합 컨셉에 도전을 한번 해보면서 저도 새로운 저의 모습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힙합! 요! 라타타로 데뷔한 아이들, 데뷔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크게 달라진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이름처럼 항상 아이들 같은 그 모습을, 천진난만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항상 또 잘하고 싶고 욕심 있고 이런 모습이 제가 멤버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봐도 똑같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성숙하고 이해심이 넓어지지 않았나. 많이 성장했습니다, 아이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시간을 갖는다면 어떤 걸 하고 싶나요?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조금 여유 시간이 생겨서 즉흥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엄마랑 그 일본 도쿄를 갔었는데 아무래도 너무 즉흥이었다 보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어서 좀 힘들더라고요. 아, 이럴 거면은 집에서 쉬는 게 좋지 않나? 그래도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긴 했지만 또 자유 시간을 제가 얻게 된다면 정말 혼자만의 시간, 무인도로 떠나보고 싶거든요. 그 외딴 섬에 혼자 가서 막 밥도 지어먹고 물고기도 잡고 이러면 어떨까? 물론 힘들겠죠? 과자와의 두 번째 만남. 지난 촬영과 다르게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고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오늘을 위해 특별히 예쁜 미모를 준비를 했고요. 지인분들께 굉장히 연락이 많이 왔어요. 너의 멋진 모습을 처음 봤다. 이거는 조금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너무 기분이 좋았단 말이에요. 지난 촬영보다 더 설레는 마음으로 왔다. 사장님, 대표님께 바라는 점. 투 큐브 투 지미츄. 아, 저는 사실
막 바라는 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의 지금의 삶에 너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다면 큐브 사장님께 제가 이번에 조금 이제 쉬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일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열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고 지미추 앰버서더가 되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게도 전 세계에 저의 얼굴이 진짜 곳곳에 많이 걸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걸리게 해주세요. 제 사진 더 많이 걸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또 바자 편집자님, 제가 새로운 컨셉에 도전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 자주 만나요. 아직도 팬들이 모르는 나의 숨은 매력은? 팬분들이 저보다 저를 더 많이 아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팬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시는 저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 하나하나 꼼꼼히 보겠습니다. 저도 알고 싶어요. 댓글 보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나의 가장 재미있는 잊지 못할 에피소드는 또 최근에 그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제가 일본 여행을 갔었다고 했잖아요. 지미츠 매장에 제 사진 앞에서 엄마랑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어요. 이제 너무 부끄러워서 빨리 찍어 이러면서 막 찍고 있는데 갑자기 알아보시고 미연 씨 아니냐고 하시면서 그 일본 네버랜드 분이셨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슈퍼레이디를 듣고 있었다면서 진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감동이었어서 그 기억이 남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쓰지? 만난 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차례대로 그려보는 멤버들의 모습. 제한 시간은 1분. 이번에 저희가 슈퍼레이디 활동할 때 다 똑같이 헤어메이크업과 의상을 입었기 때문에 좀 쌍둥이 느낌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건요, 저희가 하이 포니테일을 했을 때예요. 민니는 앞머리가 있으니까 앞머리를 그려주고요. 이제 소연이는 앞머리가 없으니까 고기, 슈아, 저. 아니 잠깐만, 1분 안에 이거 어떻게 그려요? 그래도 얼굴은 더 완성했네요. 똑같이 머리했던 그 모습을. 좀 부끄러운데. 카메라로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은? 아까 전에 제가 그 무빙 커버 촬영하면서 이 손에 LOVE를 썼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찍었어요. 저의 셀카? 타고난 미모 소유자 미연. 모닝 앤 나이트 루틴 비법 공개. 얼굴에 열이 좀 많은 편이어서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쿨링 패드나 마스크 팩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또 나이트 루틴은 사실 밖에서 활동하고 그런 일이 잦다 보니까 깨끗이 씻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에 충실함.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곱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 잘 웃고 그런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항상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파트를 뺏어보자. 슈퍼레이디 다른 멤버들의 파트 중 탐나는 구간은? 제 파트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번에 아무래도 그 소연이의 인트로가 엄청 파격적이었잖아요. 아 해마탑! 여기 한 번쯤 내가 도전해보고 싶다. 뭔가 챌린지 느낌으로 소연이의 인트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하고 싶은 말 네버랜드. 사랑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데 그거 정말 진심이고 항상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또 열심히 힘내서 활동할 수 있고 감사하다고 꼭 얘기하고 싶고요. 이번 바자 화보도 너무 멋있게 나올 것 같은데 네버버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자. 감사합니다. 바자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저의 자팍 사전을 오늘 완성을 해봤는데요. 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사실 아직 더 많이 남았거든요. 바자에 와서 이것도 다 채워야 되거든요. 얼른 또 만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재밌게 봐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